생활 속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고 있는 강남 구민들이 지난 주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남 7540 한마음 건강 걷기 대회가 1일 양재천 영동육교 남단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천여 명의 구민들이 참가, 광장에서 출발해 왕복 5km 구간을 가족, 이웃과 함께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현희 구청장은 7540은 일주일에 5번, 하루 4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 구민들 사이에서 걷기 운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일요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는 제26회 강남구청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습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 종목인 만큼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이들이 한데 모여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강남구는 올 가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열어 구민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섰습니다.